이렇게 해서 멜론 라디오 스타 DJ 신용재의 발라줄게 첫 번째 시간 모두 마칠 순서가 됐는데요. 벤 씨 어떠셨어요 오늘? 생각보다 제가 많이 긴장을 했었는데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. 제가 한 라디오 중에 제일 재밌는 진짜로. 것 같아요. 네. 저도 처음에 사실 목소리도 뭔가 좀 적응도 안 되고 이렇게 말만 하는 게 그랬는데 너무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. 정말 오랜만에 또 제가 솔로 컴백이라서. 여러분들과 좀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네. 이렇게 멜론 라디오로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이번이 끝이 아닙니다. 네. 다시 만날 기회 아직 남아 있으니까 다음 주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함께 해주신 벤 씨 너무 감사했고요. 네네. 네. 함께 하는 내내 멋진 연주 또 보여주신 피아니스트 와이즈님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띄워드리고 싶은 노래 소개해드릴게요. 사실 이 곡은 우리 멋지게 피아노 쳐주고 계시는 우리 와이즈님의 곡이에요.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못 들어봤지만 지금 들어보고 싶네요. 네, 오늘 와이즈님의 매력에 너무 빠져가지고 와이즈님의 여행 전야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